무슨 뜻이야? 그냥 뭐 몇 살? 다띠? 다띠. 다띠. 41살? 네. 응. 결혼했어요? 네. 응, 결혼한 것 같은데. 생일은? 음년 7월 15. 7월 15일? 15일. 일리. 신랑은? 신랑 돼지띠. 돼지띠? 네. 50 하나? 아니요, 그 지금 39. 응, 47. 저기 저하고 사네? 신랑 나이 어린 저기하고 사네? 2살 차이. 2살 차이야? 네. 생일은? 8월 22일. 아, 왜? 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리가 나와? 그래, 우리 신아? 니 안 간다고 해서 보고 니네 아신다. 아니, 애기도 있는데. 응, 애기도 있는데. 예. 아이고, 머리가 멍 때려요? 아니요. 머리가 어째 때려요? 여기 아프다고. 싸워 안 했는데. 여기 아프다고 때로는. 아, 있어. 있어. 썰도. 아프는데 머리가. 머리가 아파. 그죠? 지금 있어 썰도. 나고 그래도 지금 뭐 해명도 잘 안 되는데. 안 풀리지. 본인이 올해 나가는 삼재에, 응? 그리고 신랑도 그렇고, 뭐 직장 된 게요? 신랑이? 일당. 응. 현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 그래. 응, 현장이. 응. 그렇죠. 엄마는? 같이 다녔지. 같이. 근데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데가 많어? 아, 전번 달에 많이 저기 손해봤어요. 한 천만 원 넘게 손해봤지. 네. 이유가 일자리 다 잘 안 되고. 막혔잖아. 본인네 막혀 있어요. 운 자체가 막혔다고. 나가는 삼재에 운이 막혔어. 아, 나가는 삼재. 네. 그러니까 몸만 아프고 머리만 아프고 되는 일은 없고 좀 막혀서 그래요. 그리고 또 친정엄마가 몇 며칠 전에 지금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저 언니에는요, 저 조상이 막혀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조상이 막혀있어. 2, 3년 됐나? 2, 3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어? 2, 3년 전 제고주년 제스로 이제 러퍼프 호슨 이제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3년 잘 생각해봐. 이 러펜턴을 위하는 조상이 막내를 해. 좌우가 그 사람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좀 막혔어요. 연칭이요? 그건 누구 없는데 잘 생각해보셔. 신랑 성이 뭐예요? 지 응? 지씨 지씨야? 응. 본인은? 고가 순 아, 고? 순 아니다. 이 신사래 순 아, 선가다. 선가 손 아, 손 선가인이다. 가은이 있어. 젊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저 본인네는 조상이 자꾸 따라붙어. 본인이 2-3년 정도 누구 들어가 2-3년 됐나 4-5년 됐나 그래. 자고 젊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 남자 여자요? 남자. 자꾸 그 사람이 와서 해가를 논다. 지금 본인 쳐다봤을 때 내가 쳐다봤을 때 내가 영상으로 보이는 건 젊은 남자예요. 남자가 지금 누가 친구가 죽었든 자기가 젊은 남자야. 근데 본인 따라붙어. 따라 본인의 집에 와서 해가를 논다고. 옛날에 내가 주스 찜친 내가 대시하는 수업 장수야. 친구도 걔예요? 젊은 남자야 저거. 친구 죽은 거 있어? 네. 지금 한 5년 전에? 5년 전에 정도? 본인의 그 거기 초상집 갔다 오고서 거기 갔다 왔죠? 한국 거기 갔다 왔어요? 어째서 내가 초빈설 미치려면 아니 내가 그냥 그 엄마가 있어? 순천병원 있잖아 천안. 이쪽에는 한번 가봤는데 안 만나고 그냥 순천평화 앞에 밖에 좀 있었어. 근데 저기 신랑 친구야? 본인 친구야?
그냥 중국이 아니야. 그냥 중국에서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예. 근데 이 사람이 왜 자꾸 신랑한테 따라붙었어? 우리 신랑한테? 흥스리 같아. 그러니까 좋게 간 게 아니고 이제 서로 이제 싸워. 술 먹고 싸워가지고 이제 그래 간 거지. 그치? 응. 그 흥으로 간 거. 그래서 그 남자 따라붙었어요. 따라붙어서 자꾸 되는 일이 없어. 있잖아. 싸워서 죽은 사람. 언니는 그 남자를 떼야 돼. 그 사람을 좋게 보내줘야 돼. 그래야지만 일이 잘 풀려. 지금 푸는 일이 없거든. 잘못하면 신랑이 있죠. 신랑이 잘못하면 신랑을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 남자는 우리 지금 신랑 모르는 사람. 둘이 모르잖아요. 신랑은 모른다고? 어떻게 됐냐면은 전 남편. 전 남편하고 이제 싸워서 술 먹고 이제 싸워서 싸워가지고 지금 남자하고? 아니 지금 전 남편. 전 남편. 네, 그래서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그 해가지고 그 흥으로 이제 들어가고 죽었잖아요. 죽고 이 사람은 이제 후에 만난 사람. 그러니까 좌우간 언니가 어차피 사주 일부 정도 못다 사주 팔자야. 근데 맞네, 젊은 남자라면 언니 따라다니잖아. 신랑하고 그 사람이. 그 남자 죽은 지 5년 됐어요? 지금 한 5년 정도. 5년 넘었어요. 그 본 남편을 그 죽고 이 아저씨를 만난 거잖아. 그죠? 남편은 안 죽고 남편의 친구가 둘이 이제 술 먹다가 죽고 그 전 남편은 이제 들어갔지. 들어갔어? 들어가고 이혼하고 이제 이 남편을 만난 거지. 어쨌건 그래도 거기서 저기 봐, 남편하고 싸우고 그 연결이 돼 있잖아. 네, 그렇죠. 몰라, 젊은 남자가 자꾸 보여. 젊은 남자가 보여서 지금 하는 소리야. 죽었어. 원래 내가 지금 보이는 것만 말씀해 주는 거야. 나 진짜 헝스리. 就缠你身上了呗。他那个原先有他们别人刚开始그처음이그남자친구죽었잖아요그래서제가잠자도좀이상해꿈이나고그래꿈하고그래도다른사람아는사람누구좀어떻게주잖아여기처음똑같았는데우리집에오고뭐이렇게다해주는데쌍얼락해서좀이렇게보냈는데안갔어딴 데서 풀었다는 거잖아. 지금 상대 대방에서 别人给我找的，一开始睡不着觉，害怕也不知道，谁也不认识嘛。别人找了之后，우리집에왔잖아。상뭐다하고과일랑뭐이렇게했는데그다한국人也是中国人。中国人。그다就是那个公鸡，活的身上又放的。아그러니까이제꿈그그사람이돌아가고는이제계속잠도못자고그하니까다른사람이해줬대요집에와서이제방법을해주고그닭을이제생닭을산닭을그해가지고그사람도중국사람이야예중국사람이해줬다는거예요예그렇게하고가나안가지그래해줬다임시밥비로해줬나본데그죠내가말들어보니까어쨌든그래도그남자가따라댕겨젊은남자가보이니까조상인줄알았더니조상은아니네不是祖宗我是祖宗你是不是祖宗就是朋友또엄마가지금갑자기저리아프니까이런난이야지애들둘이있지또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구나예답답하지아이고답답하겠다좀얼굴이답답해그늘이져있어가여기가그냥꽉막혔어머리도아프고어떻게할줄몰라본인이이렇게해도해보고저렇게해도해보고예맞아혼자들고뛰어혼자살고뛰니까혼자막들고보면은나도가집안안쓰러워지금아이고많이빌어야돼여기언니네조상이또있고그헥사한사람도있고그걸좀풀어주셔야되는거고이언니도보면
내년 아니면 내년 갱신이 지날래나? 아이고 소리가 나와. 过年要是整不好就就那意思。啊，我这个洗个了。家里有，就是乡里。嗯。就是不是你对象就是你妈呗，哈。嗯。我也是。친정 엄마? 친정 엄마. 친정 엄마 모시고 있어요? 네, 지금 중국에서 왔는데 갑자기 아프니까 오늘 또 온다고 온 게 아니라 이제 아파가 이제 국민건강 전화하다가 내가 오후에 여기 간다니까 답답하니까 이모 나도 한번 가보자 그러냐고 가자 그랬지. 언니는 답답한 걸 좀 풀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야지 일이 풀리지. 원래 언니 자체가 일부조사 못하지만 돈복은 있거든. 본인이 돈복은 있어요. 본인이 어차피 본인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네. 본인이 근데 이 사람은 주면머리가 없어. 신랑은 맞아. 신랑이 주면머리가 없다고. 다 얘가 이제 다 언니가 이리저리 다 움직여. 맞아. 무늬만 신랑이야. 좀 그런 것 같아. 돈복은 이 언니가 다 돈복은 또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돈복도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럼 여기가 풀리지 뭐 어떻게? 풀리지. 얼마 정도? 금전 같은 게 좀 풀리지. 이제 돌아가지. 더구나 이 언니가 올해 나가는 삼재란 말이야. 나가는 삼재 출혈하고 15일생이자 그죠? 신랑도 죽으라 하는 사주팔자고. 그러니까 좀 막혀 있지. 어쨌건 얼마쯤 정도? 언니네는 자고한 그 저기를 조상을 좀 이렇게 해줘야 돼. 아이고 좀 300 넘죠? 300이죠. 신나해보신가? 쭉딱 쭉딱 그래야지 풀리지. 아까도 오면서 답답해가지고 밭에 일이라도 갈까? 밭에 일? 가서? 가수원이든가 뭐 아기가 있으니 엄마가 갑자기 아프니까 또 이리 데리고. 엄마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돼. 엄마가? 엄마가 75살, 85살이었나? 아니 그건 우리 시어머니. 우리 엄마 60. 60? 82년. 80? 아니 62년. 62년? 범띠네? 범띠. 62년 12월 4일. 11월 4일. 젊은 나이에 죽지, 저게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풀어낼 때 엄마 속옷 갖고 오세요. 살리려면. 속옷 갖고 오면 아픈 거 저게 그거 막아줄 수는 있으니까. 아이고. 어깨가 무겁다, 본인이. 어깨가 무거워. 젊은 나이에 안쓰러워. 안쓰럽네. 아이고. 원래 첫 복에 서방 복 없으면 사실 복도 없는 거야. 두 번째도 복이 없는 거야. 그렇죠. 서방 복이 없어. 서방이 있다래도 낡은 다리거든. 지만 알거든. 나는 이 아저씨하고 끝끝내 가겠는지 모르겠어. 엄마? 네. 지금 한국 분나 가요? 근데 가긴 가는데 엄마가 먼저 죽게 생겼어. 뭘 가는 것도 맨날 끔찍해. 근데 어째 이렇게 만나기로 이상하게 만났어 또. 그러면 제가 다른 거 뭐 일하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딱 맥혔어. 거기다 그걸 풀어내야지만 본인이 살아. 많이 빌으셔야 될 거야 본인. 올해만 잘 넘기면 그거 풀어서 잘 넘기잖아요. 내년부터 풀려. 그리고 올해 뭐 얼마나 남았어? 10월달 두 달 남았어. 근데 엄마가 좀 안 좋아. 올해는 조금 많이 안 좋아. 하는 일도 다 조금 막히고 해서. 막혔어. 그러니까 조상이 막혔다고. 뚫어야지 뭐 어떻게 할겨. 다시 오다. 어차피 죽은 망자가 따라다니면 안 좋은 거야. 엄마는 죽은 망자가 따라다니잖아. 젊은 망자가. 지금 엄마 얼굴 딱 봤는데 죽은 남자 얼굴이 딱 보이잖아.
그 남자 뭐 지금 뭐 한 5년 전에 지금 한 6년 정도 있는데 아, 그니 5년 전에 한 6년 정도 다 됐는데 그 남자 키 좀 안 크고 좀 뚱뚱하고 이렇게 어쨌건 그 주 젊은 남자가 따라다니면 안 좋은 거라고. 就是那意思就是死地而无根，这样就不好。那当然了，那当然了哈。보내 그 젊은 남자를. 他为啥找我呢？那个女对象连关吗？离婚那个。 언니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야. 젊은 남자를 보내 언니가 풀리니까. 일단은 그걸 보내. 보내면 그대로 뭐 일 때문에 하고 뭐 하면 아마도 몸이 다 되는 거예요. 좋아진다 그거. 몸이 좋아지는 거지. 따라다니는 거 어쨌건 죽은 망자가 따라다니면 안 좋은 거야. 언니가 되는 일이 없잖아. 막혔잖아. 풀리는 게 없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그런 거지. 언니는 그게 해결 방치야. 그렇게 해야지만 해결되니까. 답은 다 들었죠? 응.